얼굴이 되게 선하네, 언니. 그런 소리도 많이 듣죠. 순하게 얼굴 순하게 생겼다고. 생겼다고. 별로 그래 순하진 않는데. 근데 아니 순하긴 순해요. 근데 좀 독한 때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무속적으로도 관심이 좀 많고. 저요, 그렇게 관심이 별로 근데 없었어요. 막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없었어요. 지금 근데 요즘, 지금은 많죠. 꿈 같은 거는 많이 안 꿔요. 꿈은 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냥 요즘 되게 계속 안 좋은 일만 좀 많았고, 힘드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막 들여다보고 그쵸, 들여다보는 거죠. 언니가 보면은 한 3, 4년부터 사실은 분파가 시작이 되기는 했다고 나와요. 나오는데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많이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 작년에 힘들었던 거가 올해 이제 해가 바뀌고 들어오면서 괜찮았으면 좋겠고 괜찮아져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새해가 됐는데도 풀려나가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 답답증, 그러니까 채증처럼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크다고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돈도 돈이고, 인간으로도 그렇고, 뭔가 지금 풍파는 사실 계속 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고, 덕이 없다. 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혹시 점을 저한테 지금 이렇게 뭐 구독자 신청을 해서 이제 보러 오셨는데 보러 다니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점이라고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신점 처음 보시는 거예요? 신점은, 신점은? 철학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보셨고. 옛날에 보셨고.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말씀드린 게 맞아요? 풍파가 이때 이제 여지껏 맞아요. 치고, 작년에 많이 힘들었고. 우리가 신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신점은 사실 철학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철학은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는 거면, 신점은 어쨌든 우리가 신명의 시를 꼽는 거고, 그렇게 보다 보면 언니네 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언니가 어쨌든 내가 내인데 하고 살았던 구간도 있고, 구간도 있고, 있어요.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이가 들면서 한 해는 가면서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꺾여 나간다 하거든요. 근데 무언가 치는 부분이 분명히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하나만 여쭤볼게. 집안에 혹시 한 3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문이라든지 상가집 갔다 온 데가 있어요? 3년쯤부터 넘는데. 3년 안짝 이렇게는 없어요. 안짝에는 그러면 없어요. 돌아가신 분 누구 계시는 분은요? 좀 오래되셨는데, 저희 아빠 돌아가셨거든요. 아빠 말고 말고, 고모부? 제일 최근에 고모부. 최근에 최근이 언제예요? 그때 언제지? 3년쯤 됐나 3년. 모르겠다. 근데 이러한 기운으로도 본인은 사실은 안 좋은 게 타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못 갔거든요, 거기. 아, 그거 가고 안 가고는 그게 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집안이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언니 사실 지금 남자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남자 고민이 일하면은 일 수도 있는데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남자하고. 작년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게? 작년에 시작했어요, 소송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꺾여라는 작년부터예요. 무언가가 작년 10월 달 시작. 10월에 시작이 됐어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 남자랑 소송이에요? 신랑? 신랑은 아니고 사실혼 관계였는데 그것도 사실혼이면 뭐 신랑이라고 신랑이었죠. 보고. 근데 저 위에 있다가 되게 경기도 쪽 있다가 내려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좀 아니 폭력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뭐 다른 가게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뭐 왔다 갔다 그냥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뭐 연애하는 그런 걸로 다시 갔었어요. 갔는데 그 전에 사업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제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소속으로 언니가 한 거예요? 네. 그게 다 터졌네. 다 터져가지고 저한테 다 그게 다 넘어온 거죠. 빚 같은 게.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재작년부터인가? 그 여자 만나고 애까지 낳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웃긴 상황이. 얼마나 있는지. 살았어요, 산 거는? 한 건 3년 정도. 3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년자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제 폭파가 지는 것도 있거든요.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 얘기한 게한 3, 4년 전부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기 시작한 시기부터 언니가 무언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들어오기도 들어왔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언니는 무언가 다른 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더 안 좋아졌겠지만 꼭 그 이유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시작이 됐고 지금 언니가 뭐 되게 젊어는 보이지만 올해 지금 50이잖아요. 50인데 45 이후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잃어라. 사람으로도 잃어라. 뭐 이게 갖고 그거에 들어와 있거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잖아요. 그쵸. 사람 인생인데 언니는 나는 그냥 열심히는 산다고는 했지만 과연 내한테 이런 일까지 생길까?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와서 보면 놈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게 진짜 나한테 닥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기가 사실상 많이 힘드시죠. 힘든데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관제 소송이고 작년부터 그런 게 들어와는 있는데 누군가 도와주는 기운도 있다고 나오거든. 도와주는 기운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남자예요. 뭔가?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예전 그 X. 네네.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외에 그니까 성격 때문에 지금은 안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랑 이런 거를 갖다가 저한테 써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잖아요.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꽉 다 막혀 있거든요. 다 막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빛이 약간 보이는 게 인간으로 무언가 도움을 받겠다 이런 거 들어와 있어요. 답답해요 진짜로. 어떻게 뭐 사실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고 하면 편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진짜 목구멍까지 숨이 찼을 때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진짜 답답하긴 한데 언니도 뭐 이렇게 될지 몰랐고 소송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답답하시고 힘드시겠다 그지요. 그게 그러니까 그쵸. 궁금하신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그쵸. 답답해요. 답답해요 사실은. 사실은 답답해. 답답하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언니는 내가 들어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해결이 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치. 이게 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일 안에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는 안 느껴지거든.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거 지금 일은 하고 계세요? 그냥 알바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요? 낮에 그냥 뭐 자격증 따는 학원 다니고 밤에 알바하고. 사실상 언니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다. 30, 40대에는 그래도 내가 뭐 하는 것만큼 성과도 있고 그때는 언니가 생각할 때 나는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덕이 있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마흔 이제 중후반이 되면서부터 갖고 있던 것도 잃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잃고 자존감도 떨어지기는 한데 우리 같은 밥을 조금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집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 그래요? 네. 나와야 되고
언니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러한 기운이라든지 가물을 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꼭 무당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신의 가물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지껏 내가 진짜 열심히 과거에 무언가를 조금 빌어내고 그리고 부모가 좀 빌어주고 이렇게 왔으면은 조금 눌리고는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게 한계치가 있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도 엎질러 놓으면 주워 담기가 힘들잖아요. 그거 수습하기가 힘들고 독도 깨진 독에 물 채워봤자 안 차고 자꾸 나가지요. 근데 지금은 딱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 사실상 약간 엎어졌다. 엎어졌다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그 스스로 알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점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실은 궁금해가지고 보기는 하지만 점만 본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거를 해결책을 제안을 했을 때 제시를 해줬을 때 그거를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 해야 되는데 아예 뭐 이쪽으로 뭐 신점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근데 언니는 신점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언니한테서 기운은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내가 언니 꿈은 꿉니까? 하고 물어본 것도 그런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풍파가 내가 뭐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또 안 돼요. 원래 삶이 살아오면서 계속 그랬을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지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지는 않는 거지.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됩니다. 그랬나? 모르겠어. 관제도 사실상 조금 길게 간다가 나와요. 길게 간다가 나오고 이게 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지는 않는다고 나오거든. 왜냐면 그 사람이 언니한테 이제 그 같이 사실혼 관계에 계셨던 그분도 그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분도 비상해요. 머리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작정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용당하기 딱 좋다, 언니는. 사실.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다 주고 나서도 이제 사실은 내가 다 해주고 내가 빠무떼기 맞는 격이니까. 그쵸.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일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괜찮을까? 뭐 하시는데요? 아니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외국에서 무슨 제품을 들여와가지고 좀 팔아보고 싶거든요. 애견 미용사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건 뭔데? 그거 애견 미용. 애견 미용 자격증은 땄어요.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거 누군가 사람들이 있다 하거든요. 그 혼자 하는 건 아니라고. 금전이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나가도 언니는 사실은 무언가 다 들어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도는 거는 도는 거야. 돈이. 근데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지금 무언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그 생각을 버리고 빠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다. 미용사 자격증 지금 따놓고 지금 뭐 하는데 무슨 알바하고 있는데. 그냥 바에서 과일. 낮에는? 낮에는 학원 가가지고 학원 가고 연습하러 배우고 보면. 연습하고 배우고 더 배우고 그냥 확 뭐가 무언가가 막혀있다가 언니 이름은 언제 바꿨는데? 저 35쯤 새로 살고 싶어서 사실 내가 새 인생을 조금 살고 싶고 다 내한테 변화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럼 자격증을 따시고 했다 하거든요. 뭔가 내 인생의 변화, 무언가 출구가 있을까 하고 했다 하는데 몰라.
술 좋아해요? 술 가끔 즐겨. 좋아해요. 왜 자꾸 사람 상대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사람 상대? 그게 뭐? 그러니까 화류계 생활을 했었어요.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자꾸 밤일이 되나 몰라. 그 과일 깎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밤일이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언니는 진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애견 미용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거 갖고 쭉 가지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나중에라도 무언가 장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밤에. 밤. 술 장사? 술 장사. 아, 그 옛날에 동생이랑 포차 같은 거 했었어요. 했었어요. 유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막 폭짝폭짝 시끄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와. 근데 저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 그러니까 이게 언니가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러한 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느낌이겠지. 이게 더 많이 들어오거든. 그런 장사를 하게 되나? 바 같은? 그러니까 술 장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술 기운, 물 기운. 그러면은 뭐 밤에 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낮에 커피를 팔아도 물이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힘들게 이거를 만들어서 이루어놨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이거에 관련된 무언가 관련된 일은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무언가. 그러니까 발은 하나는 담그고 있는 거지. 이게 발은 담그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막 성취를 하고 이루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은 다른 데 있을 것 같아.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네, 남자도 사실 보이거든.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남자한테 지금 완전히 막 뒤여가지고 막 몸서리 칠 정도로 싫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해. 오래 만나는 사람은 나쁘지는 않겠다. 우연찮게 만나실 것 같거든요. 일하다가 이제 만나실 수도 있고 우연찮게 만나실 것 같은데 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름 지나서. 지금은 사실상 그래요. 언니가 막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된 문제들이 해결이 나진 않아요. 네. 그게 답답하지. 이렇게 우리 애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러 왔을 때 아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상황이 좋아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안 나와. 그래서 마음이 사실 아파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 빛을 보지는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더 이상 아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궁금한 게, 막 떠오르는 게 없는데. 크게 궁금한 게 없어요. 실컷 물어봐야죠. 궁금한 게 없어? 아 제가 좀 회사 옛날에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수술하고 악관절 있어가지고 했는데 완치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어깨랑 목이랑 이런 게 무슨 수술했는데 악관절 여기. 악관절 관절 수술 관절, 그 똑딱하는 그런 건가? 예, 맞아요. 좀 안 아플 수 있을까 이런 거.
몸으로 치지 않으면 사람으로 치고, 사람으로 치지 않으면 돈으로 치고, 그걸 다 갖고 있어.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무언가 패턴이 요게 괜찮아지면 요게 안 좋고, 요게 괜찮아지면 요게 안 좋고가 사이클이 돌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막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다 막아간다기보다 이거를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든 조금 덜 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있어. 근데 신점을 처음 보러 오시는 분이고 막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드려도 언니가 이해를 잘 못해요. 네. 언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언니는 관절, 혈액 쪽으로도 지병이 올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언니는 자궁도 안 좋아요. 자궁. 자궁이 안 좋고, 이, 장 기능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원래 그냥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 꼭 그게 아니거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우리가 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 병원 내원하든지 내 몸을 많이 돌봐야 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해야 되시는 분. 예. 좀 성격이 무뎌가지고 제가 아파도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아파도 아픈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사실 조금 언니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다들 그냥 이렇게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내가 겪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 건강이 썩 좋다는 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관리는 하실 수 있을 때, 지금 얼굴은 젊어 보이고 해도 지금 나이는 50이에요, 언니. 그러니까 조금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멘탈을 좀 잡으세요. 언니 스스로가 안 잡으면 언니 스스로가 그냥 될 대로 되라 놓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그걸 갖고 있다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이라는 걸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되죠. 머릿속으로는 집도 지었다가 부쉈다가 집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몇 채도 지었다가 이러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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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기운, 좋은 거를 말씀드리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거는 오늘의 팩트인 것 같아요. 네. 도와주는.